네, 건축기사 실기 합격 전략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차 필기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자,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고생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1차 시험 공부하는 것만큼의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 이렇게 노력이라도 가능하더라라는 거 힘을 내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우선 실기시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이다. 그런데 우리가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 존재하지만은요. 그리고 각각의 평균도 이야기라고 각 과목의 과락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합을 약 26문제, 최근에 들어서는요, 26문제 평균 출제되고 있습니다. 26문제에는 아래 보듯이 시험 과목에서 시공 과목이 있고요, 공정 적산 품질 과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산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3시간이기 때문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질 리는 없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시험 방법은 주관식 필답입니다. 쓴다라는 거예요. 필기를 한다는 거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합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실기시험 과목이 있어요. 과목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시공, 그다음에 공정, 적산, 품질, 구조. 어떤 경우에는요, 품질을 떼놓고 공정과 적산. 그래서 품질은 공정 쪽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합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덜 나오는 게 이제 품질이고요. 대신에 공부한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품질은 꼼꼼히 잘 살펴두면은 나오게 되면은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왜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자, 범위로 보면요. 시공 과목이 가장 많습니다. 배점도 약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60에서 65점까지도 배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6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퍼센테이지로는 상당히 높더라라는 거. 다만 외워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 이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들. 그래서 많은 시간 또 외우기를 잘한다. 요약 정리를 잘 노트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공이 전략적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우지 못한다 또는 외울 시간이 많지 않다 또는 노트 필기를 잘안 해봤다 노트를 안 했다 키노트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참 어려운 것이 시공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때에는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해를 간단하게 했으면은. 이것은 시공 과목, 필기시험에서 이 시공 과목과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읽어가기보다는 쓴다라는 것, 써가면서 키워드 형식의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학습 노트 또는 키노트를 만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그리고 공정 적산 품질이고요. 의외로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잘 해두신다면 우리 선생님과 같이 꼼꼼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공정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잘 정리를 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변형이 되어 나와도 내가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확신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공정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배점도요, 한 문제에 주는 배점이 가장 큰게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1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그런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보다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유형을 잘 살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은 오히려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 적산 같은 경우에는요, 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소단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두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잘 정리해가면은 어렵지 않게 갈수 있더라라는 것.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품질 같은 경우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서 하면은 그만큼 용이한 문제다. 자, 결국은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오히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공보다도 공정, 그다음 적산, 품질 쪽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구조는요. 구조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조 공부했잖아요. 필기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니까요. 그 범위다라는 거예요. 그 범위 중에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 분석을 하고 풀이과정을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한다면은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시공, 공정적 상품질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거 역시 기출문제 필수.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내가 노트를 정리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을. 그냥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 기억률. 예를 들어서 뭐뭐뭐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라든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나온다면요. 노트를 할 때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직접 문제처럼 쓰는 거예요. 뭐뭐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해놓고 노트를 1, 뭐 2, 뭐 3, 뭐. 근데 쓸 때는요. 책에 나와 있는 것.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쉽게 외울 수 있고 가장 잘 써지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 써지는 문장으로 써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더라라는 거. 그게 바로 키노트예요. 답을 가지고 있는 노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즉 노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은 필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 자기만의 노트다라는 거죠. 수강 시간 외에는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시간이다라고 할 때를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막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노트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노트에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들, 별표라든가 밑줄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계속 눈으로 보아둔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키워드 형식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와 연관된 단어를 생각을 해두면 된다라는 거. 복습은 역시 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안 읽고 그냥 무조건 쓰겠습니까?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끝은 항상 쓴다. 왜요?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해서 내가 답지를 쓸 수 있겠다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런 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쓴다라든가 순서대로 키워드가 있으니까 키워드만 땅땅땅 써놓고 연결한다라든가 이런 방법들,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한 자씩 외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복습은 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 자, 결론은 노트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강조 한번 했고. 자, 그래서 전략적인 과목이 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숫자만 바꿔낼 거니까요. 유형만 조금씩 변형되니까요. 그리고 공정, 전략적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안배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과 점수를 안배를 해서 나머지 시공의 노트를 정리한다라는 게 전략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 강의에서는요. 커리큘럼에서는 크게 이론 강의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론은 필답형이니까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기왕에 알 때는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이론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 유형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뭐뭐를 이렇게 꼭 외우세요. 몇 가지 정도 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구성된 게 필답형 이론 완성이에요. 그래서 실기 이론 과정에서는 최적화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짜자라는 것이고 필답형 기출문제에서는요. 역시 실전이죠. 문제는 주르륵 주르륵 쓰라는 게 아니라 뭐뭐를 설명하시오, 뭐뭐를 고르시오, 뭐를 작성하시오 이런 정도니까 또는 산출하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눈으로 계속 익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에 있어서는 역시 기출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 명쾌하게 여러 번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답형 이론과 필답형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강의에서는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전 시공 과목이 있어요. 시공 과목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시공 과목은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화돼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 그다음에 적산, 품질은 또 우리 선생님하고 할 것이고 구조도 역시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구조 선생님 필기랑 같이 필기에서 같이 공부한 이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시공 같은 경우에는요, 100점 만점 중에서 60에서 65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만점을 맞기 위해서 글쎄요, 만점 맞기 어렵습니다. 책을 통째로, 통으로 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통으로 다 외운다 하더라도 내가 글자를 조금 어눌하게 썼다 아니면은 순서를 바꿨다 라고 할 때에 100점 맞기 어렵죠. 그래서 100점 맞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건 이상이고 현실로 돌아오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시공은 대략 4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는 개념을 잡았다. 그러면 60점 맞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정에서 10점을 맞으니까 50점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세 문제 정도,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구제에서 맞춰간다라고 한다면 또는 적산에서 맞춰간다라고 한다면 적정히 60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목표 점수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트를 정리하고 풀어간다라는 거. 내 강점을 찾아갖고 내 장점을 이용을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런 시공 과정에서는요. 시공 학습 과정이죠. 출제 유형별로 요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제 유형별로. 그냥 읽는 게 아니라고 했죠. 노트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핵심 암기 포인트 별표를 쳐가면서 단 답지에는요. 여러분이 작성할 때는 별표를 치지 않습니다. 별표, 뭐 동그라미라든가 밑줄 쭉쭉쭉 치지 않습니다. 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밑줄 막 별표 그려져 있으면 이것이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린 정리할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답을 쓸 때는 깨끗하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키 노트의 정리 방식으로 가야 된다. 자기만의 노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제 시공 같은 경우는요. 문제 출제 유형이 뻔해요.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또는 무엇을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와요. 특별히 이걸 간단히 설명하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로 간단히 씁니다. 길게 쓴다라기보다는 꼭 들어가야 될 낱말들, 키워드가 되는 글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간결하게 쓴다. 네 줄, 다섯 줄 쓰는 게 아니라 한 줄, 두 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 단답형도 있어요. 간결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뭐의 종류를 또는 뭐뭐의 가지를 쓰시오라는 것들.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쓰시오, 뭐뭐의. 또는 무엇의 장단점을 두 가지씩 쓰시오라든가 특징을 세 가지 쓰시오라든가 그러면 세 가지 쓰라면 1, 2, 3, 세 가지 다 쓰면 3점이 되겠죠. 근데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썼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하나를 안 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틀리게 됩니다. 그럼 세 가지를 쓰라고 해서 세 가지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문제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점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는 3점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예외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는 추후에 우리 학습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원칙만 이야기했어요. 선택형도 있습니다. 보기에서 적당한 종류 또는 보기에 들어갈 말 이것을 보기가 있으니까 쭉 보기 써주고 기억, 니은, 니은, 1, 2, 3 써주니까 그 번호를 쓰시오라는 것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답 쓰기 쉬운 것입니다. 서술하시오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몇 가지를 쓰시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 시공에서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선택으로 쓰라는 것이 그냥 쉬울 수도 있고요. 유형별로 잘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령을 아실 수 있습니다. 순서형도 있어요. 순서를 그냥 빈칸을 놓고 쓰시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다 또는 깊이 있는 문제다 개수가 많다라고 할 때에는 예제를 줍니다. 보기를 줘요. 그래서 보기를 넣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위에 단답형처럼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쓰라놓고 순서로 쓰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순서는 반듯하게 1, 2, 3, 4의 순서 쓴다. 뒤집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틀리면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자, 큰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시오. 1, 2, 뭐. 그럴 때는 하나만 써도 4점짜리면 하나만 써도 2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된 문제는 그냥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 유의해 두시고요. 특히 유의할 것은 요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 개를 쓰라 그래가지고 세 개를 다 모르니까 두 개만 쓰지 마시고 생각나는 것들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은요 키워드 형식으로 내가 외울 수 있는 것들 순으로 쉬운 순으로 알아둔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만의 노트를 정리하면은 다갈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외에 그림을 그리시오라는 것도 드문드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략하게, 간단히 그림을 그리시오. 또는 섞어가지고 복합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후에 설명을 하시오. 간단하게. 이렇게 복합형이 나올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시공에서는요, 대략 이런 정도의 유형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유형별로 우리가 노트를 한다. 우리 수업할 때, 그때 유형별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두시는 것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공정 적산 품질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정 적산 품질 또 전문가 선생님이 학습을 해 주실 텐데요. 대개 15 내지 25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에서의 내용에서는요. 내용에서는 주로 작성형이 큰 문제가 되겠죠. 작성형이에요. 작성형 같은 경우는 공정표 다음에 내용을 보고 보기를 보고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시오가 가장 흔한 문제이다라는 거죠. 민첨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배점 10점에서 12점 또는 15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 10점은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공정을 공부할 때는 우리 공정 선생님이 잘 체계적으로 아마 학습을 해주실 텐데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체계적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공정표가 작성이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이해한다면은 절반 이상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의 순서대로 푸는 과정만 알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유형 풀이를 공부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유형 풀이를 차근차근 해 나가게 되면은 유형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만들다 보면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완벽한 이해와 유형별로 해서 최적의 유형을 어떻게 푸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작성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정에 관련된 문제. 계산형도 있어요. 계산하시오라는 것. 이것은 적산에 관련된 문제예요. 소단위로 해서 적산 문제가 세 문제, 두 문제,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3점, 5점까지도 배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점, 2점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시오라고 하면 구하면 됩니다. 또, 의외로 아주 많은 공부 분량은 아닐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서술형도 있어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주로 품질, 단답형도 품질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정과 적산에서 서술이나 또는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다만 품질에서 나온다면 이 부분도 시공 과목보다, 시공 분야보다 훨씬 내용이 적기 때문에 전략적인 과목이 될수 있다는 것, 오히려 전화위복인 과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유형 노트를 작성을 해가면서 학습을 한다는 거. 다음 구조 과목이 있어요. 구조 과목. 또 이제 배점이 또한 10점 내지 20점. 10점은 작은 점수고요. 되게 한 15점 평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문제, 세 문제 나올 경우도 있는데 네 문제나 다섯 문제까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문제 나오게 되면 20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대략 요 범위 내에서 배점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구조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구조 공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한 분야가 있다. 내가 자신감 있게 푸는 것이 있다. 푸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문제가 바로 압축 요약된 포인트 노트를 작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건 어려운 분야다. 필기 공부할 때도 어려웠다. 아니면 필기 안무들 내가 너무 이거는 공부할 때 어렵다라는 것들은 알기 쉬운 풀이로 학습을 해 두십니다. 이것은 뭐 물론 우리 선생님이 알기 쉬운 풀이 방법과 체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들,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까지도 다 해주시게 된다는 거죠. 문제 유형은 다 그냥 계산형이죠. 그림을 보고 계산하시오 또는 구하시오라는 정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배점 같은 경우에 꽤큰 배점이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잘 해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 구조 과목도 역으로 전략적 과목이 될수 있다. 왜 전략적 과목이랄까요? 시공을 외우고 그 외운 대로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지만은 공정이나 구조는 공정 적산 또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암기보다는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할때 유형 노트에서 나온 그대로 나왔다 할 때는 그대로 답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적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잘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한다면은 노트를 가지고 있다. 유형 노트라든가 또는 포인트 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전략적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십니다. 어려우니까는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잘 공부를 하면은 시공에서 그만큼 어려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표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역시 60점 이상이 되면 되니까 60점 플러스 알파다. 자, 잘못하다가는 60점만 목표로 한다라고 할 때는 60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목표는 상향으로 놓고 그때 60점 이상 상향으로 온다 해서 내가 90점 맞아야 된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자기만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정 시간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딱 요만큼만 맞으면 좋겠지만은 편차가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다른 편차를 보일 거다라는 것들 유의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시공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예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는 40점 정도로 갖는 게 좋다라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시공은 더 다른 과목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노트도 할 때 엄청나게 노트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노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기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자주 출제된 것은 어떤 것이고 최근에 3내지 5개년 내에 나온 것들, 어떤 것인가 보고 그 부분만큼은 꼬박꼬박 문제 유형으로 정리를 해둔다라는 것들. 자, 그렇게 하면요. 40점 충분하다라는 거죠. 공적은 자, 위아래 없습니다. 시공은 많이 외우면 상, 덜 외우면은 아하하 아래죠. 하 또는 외웠는데 내가 만족할 만하게 간단하게 서술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편차가 분명히 엄청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공정은 잘 따라서 풀어가지고 명확하게 답을 맞춘다면 기본 10점 위아래가 없더라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단 조건이 있어요. 그리라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공정표를 잘 그려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되겠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산 같은 경우에는 적산 같은 경우에도 소단위 적산이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대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 그대로 다시 유형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만 바꿔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잘 정리를 한다면은 5점 이상이에요. 더 낮은 점수가 아니라 항상 상향. 품질은 배점이 높아가지고 나온다면 5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점이 낮아가지고 한 문제라서 만약에 2점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2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크게 문제 안 된다라는 거. 구조는요. 시간이 많이 투자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잘 공부했다 할 때는 8점 이상, 10점 내지 한 15점 정도 배점 있을 때에도 네 문제 나왔다. 그럼 네 문제 다 풀었다 할 때는 다 맞는 거겠죠. 15점 다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욕심부리지 말고요. 조금 하향 조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개성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목표 점수를 계속 적었어요. 40점, 10점, 5점, 5점, 8점 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68점을 얻었다. 자, 그럼 따라서 플러스 알파는 8점 합격이 되겠죠. 자, 잘 정리만 하면은요. 정리 꼬박꼬박 정리해두고 쓰라는 대로 그대로 쓰고 라고 하면은 시공 같은 경우에서 월등한 점수를 상향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점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합산한 점수에 대한 기준은 역시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 목표하는 점수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정하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략적 학습 방법이에요. 상투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만의 그런 학습 방법을 갖자라는 게 첫 번째 루틴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트가 중요하잖아요. 자기만의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그 문제처럼 정리를 하면서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변형이 된다면 1, 2를 다른 것을 뒤집어 넣어가지고 1, 2로 낼 수도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설명하시오를 거꾸로 설명을 해놓고 얘는 무엇이냐 용어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신유형이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요. 신유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유형별로 해서 연상을 해나가는 것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노트는 연상을 해나가면서 문제가 뒤집혀서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
암기 방법도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가져야 되겠죠. 앞 글자 딴다라든가 중간 글자 딴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풀이 순서. 공정 같은 경우는 특히 공정이나 구조는 풀이 순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푸는 과정이라 그러면요. 특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단위를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단위를 중간중간에 써나가게 되면 단위에 대한 틀릴 일이 없으니까요. 목표하는 단위는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답에는 단위를 꼭 써야 됩니다. 쓰라 마라 얘기 나오지 않더라도요. 항상 끝에 답은 단위를 적는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도 배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정도 정리 꼭 해둔다는 것. 그래서 자기만의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약 노트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키노트 형식의 키워드 형식의 요약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런 시공 과목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리고 정리는 순서대로 한다라는 것. 이런 공정에 관련된 것.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내가 풀이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와 연결되겠죠. 순서대로 정리하고요. 단위는 역시 필수다. 꼭 단위를 써준다라는 게 역시 정리하는 방법이다. 항상 급한 마음에서 쓰고 답이 나왔으니까 숫자만 쓴다가 아니고 뒤에 끝에는 단위를 꼭 써주는 그런 버릇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네요. 깨끗한 글자. 저도 이렇게 문제 내놓고 채점을 하다 보면요. 글자를 반듯하게, 사실 글자 반듯하게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답을 쓰는 거죠. 그러나 다 같은 답을 썼다 하더라도요. 반듯하게 글자가 놓여 있는 거 보면은 이 친구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할 여유는 있구나, 마음의 여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자가 조금 잘 보이지 않으면 채점하다가 이게 무슨 자지 고민해가지고 이건 무슨 자가 돋보기들이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기 좋은 글자로 깨끗하게 답을 명쾌하게 쓰자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 만에 하나 1점 2점에서 이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59점이에요. 재검합니다. 재검을 할 때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볼 때 59점 이 친구 보니까 글씨를 반듯하게 썼는데 이 정도의 설명에서는 내가 더 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단 1점만 더 주더라도 60점으로 합격을 하잖아요. 따라서 글자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그런 획득 방법이다. 점수. 그래서 깨끗하게 글자 쓰는 것도 천천히 반듯하게 꼭 해둬야 된다. 왜요? 3시간 모자라지 않다 했어요. 시간 부족할까 봐 처음부터 막 갈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트할 때는 항상 유형별로 출제하는 기출문제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 배점과 목표 점수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표만 삼으면 안 돼요. 자기가 노트를 정리해서 이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했으니까는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일단 해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최소 3개념, 이건 최소예요. 최소 3개념 풀이에서 배점, 자 이렇게 시공 과목에는 배점 대략 한 60점 이상은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뭐뭐뭐 나왔으니까 이런 배점을 가지고 있구나. 장단점을 쓰라 그럴 때 10가지씩 쓰라고 나오질 않을 거니까 2가지씩 정도로 공부해서 내가 2점, 2점, 4점을 총 합이 맞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 배점을 익혀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유형이었으니까 또 답에도 그렇게 풀이해도 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는 자기의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답을 맞춰보면은 어느 정도 확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점수를 정합니다. 우리 아까 봤듯이 이전의 장에서 68점을 목표로 했다면 그 68점이 나오는지 항상 검토를 한다는 거죠. 자, 공정 문제를 풀었다. 10점짜리 10점 100점 받은 거예요. 구제 문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내가 8점을 얻었다. 그럼 8점 받은 거예요. 18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죠? 나머지 42점은 이제 어디서요? 시공에서. 이렇게 판별을 해보니까 충분히 40점 넘어간다라고 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점과 목표 점수는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가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신감, 목표 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전략적 학습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요. 시험시 유의사항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 공부를 할 때요. 노트를 할 때 자기만의 노트 우리 또 같이 공부를 할 때요.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둔다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돼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니까 시험지 유의사항이 있네. 이제 읽어보니까 이거 이랬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이것을 준수해 놓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루틴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변함없이 시험장에서도 공부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지 작성은요, 하단에 항상 노트가 있으면 그 노트에 밑에까지 쓰지 마세요. 일단에는 5분의 1 정도, 20% 분량은 밑줄 쭉 그어놓고 그 밑에 이렇게 낙서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연습을 해두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 정도의 윗부분에, 맨 위에는 물론 이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 쓰고 하기 때문에 쓰지 않지만은 그 윗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게 답을 쓰는 연습을, 노트를 하는 연습이죠. 노트를 하는 연습을 해두십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맨 밑에 5분의 1 정도의 분량은 연습지로 활용한다. 매 페이지마다 그렇게 해두십니다. 왜요? 답지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 도구는요, 검정과 파란색 볼펜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검정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근데 가끔씩 파란색 볼펜을 쓰면 당신 왜 파란색 볼펜으로 쓰시오? 라는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상관은 없지만은 너무 민감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가급적이면 검정색을 쓰도록 하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검정보다는 파란색이 잘 써지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파란색으로 써도 무방한데 검정과 파란색을 막 섞어 쓰지는 않습니다. 검정이면 검정, 파랑이면 파랑, 이렇게 가급적이면 검정으로. 그리고 볼펜은요, 집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조금 좋은 거, 캡틴 아메리카 볼펜 좋잖아요. 이런 거 사가지고 매끌맞게 반듯하게 써지는 거. 볼펜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가지고요, 연습을 하게 되면은요, 사기 전에 좀 사가지고 연습 안 되니까 돈 내면 안 되니까 사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데다가 몇 글자 써보세요. 가나다나 마바사 쓴다라든가 한두 문장 정도 쓰면은요, 정리가 잘 되는 볼펜이 있어요. 그런 볼펜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글자는 반듯하게, 앞쪽에서 강조드렸죠. 이렇게 글자는 반듯하게 쓰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더라. 직접적인 채점 기준은 아니다 라는 거. 답안 정정을 할 때는 두 줄 긋습니다. 두 줄 긋고 그 다음에 정정하면 되겠죠. 문제 없고. 불필요한 표기 금지합니다. 뭐 별표 동그라미 안 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과 답이 정확해야 되겠죠. 중간중간에 단위를 계속 써준다라면 단위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단위를 쓰는 게 좋지만은 반드시는 아니다. 다만 답에는 반드시 단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단위는 필수적이다. 노트 작성할 때도 그렇게 해봅니다. 소수점 만약에 두째 자리까지 쓰시오라고 하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쓰면 되겠죠. 조건이 있으면 또 다른 조건에 맞추면 됩니다. 이런 조건도 그래서 명확하게 읽어두셔야 되고요. 부분 점수는 소문제는 뭐 파생 가능한, 그러니까 소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는 부분 점수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 다음에 무엇을 설명하셔서 1, 가로 1, 뭐, 2, 뭐 해서 각각 설명하는 것은 하나씩은 분리돼가지고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요구 항목. 세 개를 쓰셔면 1, 2, 3, 세 가지를 다 쓰는 이런 요구 항목이 있을 때에는 세 개가 다 써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원칙이 있으면은요, 원칙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이 아닌 경우도 돼요. 원칙이 아닌 경우. 우리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은, 우리 말고 다른 시험에서는 부분 점수를 인정한다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인데, 공부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이상 나열 됐다면 꼭 알아두신다라는 거. 원칙적으로는 불가.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 더 이상 얘기 드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계산기 활용할 때는 초기화시켜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가져갈 때 초기화시켜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시험 유의사항, 시험시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 많아요. 그냥 중요한 것만 본 겁니다. 그래서 시험시 유의사항을 보시면서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 곧 역시 기출문제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답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꼭 정리를 하시라. 키노트 좋습니다. 또는 뭐 일반 이형 노트 좋습니다. 과목별로 각기 다르게 정리도 좋아요. 자기만의 노트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전략을 봤어요. 특별한 거 없죠? 전략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공부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과목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과목의 공부 방향을 알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일단 시작하자 해서 무조건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니까 시작은 좀 더 명쾌하게 알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상의 강의는 이 이상의 강의 본 강의에서 볼 것이고요. 본 강의 때 같이 열심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